네, 다음은 오늘장을 준비하기 위한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C가 필름 사업을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SKC의 산업소재 산업부는 생산량 기준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KC는 인더스트리 소재로 이름을 바꾼 필름 사업 매각을 위해서 현재 주요 인수 후보 기업들의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산업소재 사업부 지분 100%고요. 매각가는 1조 원가량이 거론이 됩니다. 유니드나 OCI, 여기서 LS 코오롱 등 전략적인 투자자와 함께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등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필름 사업 부분의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JP모건이 지난 17일 지금 안내배 주식을 53만 주 들고 있었는데 21일에는 7만 9,100여 주로 감소했다고 어제 장마치고 공시했습니다. 안내배에 대한 지분율은 3거래일 만에 지금 4.59%포인트가 줄어든 셈인데요. JP모건이 안내 주식을 사들이고 처분하고 이런 사이에서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17일부터 어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이 101%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거둬들인 수익이 약 10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JP 모건 측은 지분 변동 사유에 대해서 단순 취득 및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현대중공업하고 KT가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편입 이후에 현대중공업에는 1,530억 원, 그리고 KT 쪽에는 1,600억 원대 자금이 순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SCI는 5월 13일 지수 변경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리밸런싱은 같은 달 31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결과를 5월 말에 발표하게 되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6월 9일에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한편 6월에도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FNF와 메리츠 화재 등이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네, 국내 1위 2차전지용 전액 제조 기업입니다. 앞에서도 송태영 과장과 함께 엔캠 체크해 보셨는데요.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나섰습니다. 지난해 IPO와 BW 발행으로 인해서 약 2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자금 모집에 나선 건데요. 4천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PF 운용사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 대형 기관은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엔캠은 터키 쪽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있는데요. 현재 유치한 자금을 그쪽에 쓸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DL ENC가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증자 비율 100%의 무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무상 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발행이 되는 주식은 보통주 1,933만여 주였고요. 우선주 211만 주입니다. 무상 증자가 완료가 되면은 총 발행 주식 수는 현재 2,147만여 주에서 4,291만여 주로 늘어나게 되고요. 신주 교부 주주 확정일은, 그러니까 권리락일은 내달 8일이 되겠습니다. 신주 배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각각 다음 달 같은 달 11일과 28일로 결정됐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어제 마지막 제출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기업별로 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한송 네오텍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작년 사업년도 재무 제표에 대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3일까지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본원 사업의 성장과 최근 신규 사업의 성과로 인해서 회사의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슈를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